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팔로우미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이제 모디피케이션 도구 중에서 이제 몇개안 남았죠? 자, 팔로우미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뭐 그런 의미인데, 어떠한 지정된 경로를 쭉 복사하면서 붙여 나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뭐말 그대로 이제 나를 따라오면서 복사를 하면서 쭉 이제 붙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처음에 저도 이제 팔로우미 도구를 공부를 할때이 개념이 좀잘안 잡히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개념이 잘안 잡혔는데, 자,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잘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팔로우미 이 도구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액자라든가, 뭐 걸레받이 이런 이제 몰딩 처리를 할때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손쉽게 한 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편의 기능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액자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액자 같지가 않죠? 자, 그래서 팔로우미 도구를 이용해서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몰딩이 필요하겠죠? 몰딩 예제는 뭐 3D 웨어하우스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꺼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자, 이 팔로우미 도구를 꺼내서 이제 쭉 끌어당길 몰딩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경로를, 자, 이렇게 이쪽 경로가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경로가 자동으로 딱 지정이 돼요. 붙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하면서, 이게 너무 빨리 쫙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못 따라가니까. 예, 천천히 이 경로를 따라서 쭉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빨간 선으로 경로가 지금 스냅핑이 되죠?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서 이제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끝점에서 만나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액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로를 선택해야 된다고, 경로. 자, 이 지금 경로가 이 선이지 않습니까? 선을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나는 이 경로를 따라서 쭉 따라가기 하면서 복사를 할 거야 라고 지금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경로가 이 상태에서 팔로우미 도구를 꺼내는 거예요. 자, 꺼내면 경로가 사라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스케치업에서 이 경로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놀라지 마시고, 자, 이제 이 경로를 선택했었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경로를 경로로 이제 한 바퀴 돌릴 이 면, 몰딩이죠. 이제 몰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원터치로 기억했던 경로대로 얘한 바퀴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면을 선택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 돌아갈 이제 선이 이 면을 면이 이 선이 모아진 것이 면이니까, 면을 말 그대로 딱 클릭을 하고 팔로우미 도구를 꺼내서 탁 클릭을 해도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원터치로 팔로우미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액자라든가 뭐 장판을 깔고 뭐 걸레받이를 한 바퀴 돌린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팔로우미 도구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 단순하게 이 몰딩 이것만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파이프 라인을 만들 때라든가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팔로우미 도구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이제 될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걸 따라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 둥그런 원을 한 바퀴 돌릴게요. 한 요만큼 돌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팔로우미 도구를 꺼내서 이 원, 복사가 될 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이프 한 번에 이 파이프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원만 되느냐? 아닙니다. 폴리곤 도구, 다각형 도구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팔로우 도구로, 팔로미 도구를 꺼내서 이 폴리곤 탁 클릭하시면 이렇게 육각 렌치가 됐네요. 육각 렌치, 그죠? 육각 렌치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로미 도구는 여러 가지, 이게 직접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라 그러면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뭐 하나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어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뭐 이제 이쪽 이제 꺾이는 곡선도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원터치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막 여러 가지 도구를 막 꺼내서 이게 만들기에는 솔직히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CAD에서도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면은 이 못따기, 면치, 모서리 면치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입체의 모습, 입체의 도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모서리를 이제 따내는, 이제 곡면 상태로 만들어내는 이제 모서리 면치 작업, 못따기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만큼 여기 이 모서리를 깎을 거니까 이 팔로미 도구를 꺼내서 클릭을 하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 경로를 따라서 쭉 드래그 하셔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있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경로를 선택하고, 여기까지겠네요. 선택을 하고, 이 팔로미 도구를 꺼내서 탁 클릭하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완성이 됩니다.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항상 그것을,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팔로미 도구는 항상 경로, 어떠한 이제 그 길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길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이해를 하시고, 자, 못따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 이제 아크도구로서 이렇게 이제 곡면을 만들었는데, 곡면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못따기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땄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경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줘도 못따기가 되겠네요. 한 번에 원터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만약에 나는 위만 딸게 아니라 여기도 따야 된다 했을 때는 경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딸 거다. 난 요만큼 딸 거야. 여기 안 따고 그러면 경로 선택이 됐으니까 요대로 쭉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로미 도구를 꺼내서 툭 누르시면 요렇게 여기는 제외하고 요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못따기도 가능하다. 자, 그럼 못따기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티 나와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티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난 요만큼만 돌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클릭하고 팔로미 도구를 꺼내서 툭 클릭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런 뭐 입체적인 모습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경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아이고, 요건 빼고 뺄게요. 뭐 요만큼 난 돌릴 거야 라고 했을 때뭐 똑같이 팔로미 도구를 꺼내서 툭 클릭하시면 선택된 경로, 지정된 경로로 이 단면이, 요 단면이 한 바퀴 싹 돌아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팔로미 도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입체적인 도형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매우 유용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제가 또 예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를 요 모양인데, 요 모양을 이 원형으로 한 바퀴 뺑 돌려버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뭔가 그릇, 뭐 사기 그릇이 될것 같은데,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 가지 그릇이나 컵,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이 팔로우미 도구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정된 경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팔로우미 도구로 이제 복사할 그 객체 툭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 도자기 그릇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지금 조금씩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붙어 있는 놈, 완전히 이제 겹쳐 있는 놈, 이렇게 떨어뜨려 있는 놈. 자, 거리와는 상관없이 지금 계속 제가 붙어 있는 것들만 설명드려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팔로미 도구가 이용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선택된 이제 경로를 선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팔로미 도구는 이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물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을 때는 뭐 좋은 모양이 나오겠죠? 클릭을 하시고 경로 선택을 하고, 난요이 원을 한 바퀴 돌릴 거야 선택을 하고, 자, 복사될 객체를 딱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렇게 이쁜 도자기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뭐 겹쳐 있어도 뭐 똑같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 도구 꺼내시고 클릭하시면 한 바퀴 뺑 돌아가는 요렇게 겹쳐지는 도자기 그릇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뭐 지금 예제는 뭐 도자기 그릇이지만 뭐 여러 가지 컵이나 뭐또 다른 뭐 물병, 뭐 화병, 뭐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원도 되느냐, 원도 되는 게 아니라 뭐 렉탱글, 뭐 폴리곤으로 뭐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뭐 99각형까지 모든 게다 됩니다. 자,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 도구 꺼내시고 이렇게 객체들 복사할 객체 이제 쭉한 바퀴 돌릴 객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모난 뭐 자기 그릇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팔로우미 도구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기 좀 어려운 객체들을 이제 한 번에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 참고를 하시고요. 스피어 구죠, 구. 스피어 구. 구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동그란 거. 우리가 이제 동그란 입체적인 동그란 구미를 만들려고 했을 때 구. 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구, 드로잉 도구를 이용해서는 만들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팔로미 도구를 이용하면은 손쉽게 이 스피어 구를 이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을 이제 이렇게 겹쳐서 만든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하시고 난이 원을 기준으로 이 겹쳐진 원을 한 바퀴 뺑 돌려버리면 동그란 구가 만들어지겠죠. 입체적인 그 스피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 미 도구를 클릭하시고, 자, 원을 탁 클릭하시면, 아이고, 아, 이 선을 먼저 선택해야겠군요. 자, 팔로우 미 도구로 해서 또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둥그런 입체적인 스피어 원 아니 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을 원 주변으로 한 바퀴 뺑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만들어질까요? 자, 원뿔이 만들어지겠죠. 원뿔, 그죠? 원뿔. 자,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우미 도구를 꺼내서 툭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뿔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물론 이제 다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이 스피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사이드스 변의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동그란 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폴리곤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 조금 저는 비추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이 객체, 이 사이드스가 다 똑같이 한 바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객체가 늘어나 버려요, 너무.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경로 선택하고 이제 팔로우미 도구를 꺼내서 툭 클릭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스피어 구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요렇게 지금 이 선들, 이 변의 개수, 변들까지 이제 다 복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만들면 이제 서페이스 상태로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다 페이스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좀 폴리곤 도구를 한 바퀴 돌리는 거는 조금 비추다. 비추천드린다.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요것도 일부러 또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거를 이거 자체를 뭔가 이제 뭐 사이키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ollow me 도구는 사용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또 아주 중요하니까 꼭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만들기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객체들도 손쉽게 이렇게 따라가기 follow me 도구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계속 꾸준하게 여러 가지 예제를 준비하셔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모디피케이션 마지막 업셋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모디피케이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